기존 마법봉이랑 차이. 유니콘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 너무 뿌듯해. 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마녀의 연금술 장난감 매직 믹시스 시리즈의 한정판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지널은 약간 마녀가 사용할 것 같은 솥단지였는데요. 레인보우 매직 믹시스는 무슨 요정이나 엘프가 생각나는 색감 아닌가요? 이 레인보우 믹시스와 함께도 여러분이 댓글로 추천해주신 게 짜잔! 리필 패키지예요. 마법 약품들은 다 일회성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법 약이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베스밤 만들기 장난감 이런 걸로 만들면 재밌겠다 했었잖아요. 짜잔! 이것도 같이 샀었어요. 이제 베스밤이랑 비누를 만드는 장난감이었는데 원래 제 계획은 이 장난감을 한번 리뷰를 하고 리뷰를 할 계획이었는데 장난감이 처참히 망했습니다. 비누는 잘 만들어졌는데 베스밤이 바스러지는 거예요. 베스밤 만들기가 원래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남은 거는 예전에 비누 메이커 장난감 리뷰하면서 건졌었던 이 향수병에 베스밤의 흔적들을 마법약처럼 한번 채워봤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넣어볼게요. 참고로 한정판이라고 뭐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얘도 가차긴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 분홍색 아이가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 하늘색 아이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분홍색이 나오기 좀 더 레어도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오리지널 이렇게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머리에 하트가 박혀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예쁘다. 마법봉도 색깔 깔맞춤이에요. 기존 마법봉이랑 차이. 참고로 오늘은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니까 뭐 구성품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나 이런 거는 저번처럼 상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짠! 1번 마법 물약통. 이번에는 완전 예쁜 하늘색으로 보석함이 들어가 있네요. 하늘색 리필 키랑 짠! 이 안에는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고 다 넣어볼게요. 아, 이번에 재료 너무 귀여운데?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레인보우 미니 마법책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마법 솥단지에 연금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전기 충전부터 해주고 올게요. 아, 또 신난다. 아, 또 이물 신나게 생겼네.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부어서 물약을 만들어줍니다. 물약이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소리가 물로 참았다 들린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치면 돼요. 2번 가루약 묻었는데? 유통기한 잘못된 가루가 나온 것 같아요.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달고나 같은데? 뭔가 보관이 잘못됐나봐요, 마법약이. 참고로 이건 사운드 더스트였습니다. 반짝이는 별 없어져라. 내가 아는 베스밤이 손으로 만졌을 때 바스라지진 않아야 되잖아요. 분명 레인보우 믹시스인데 색깔이 왜 이러지? 매직 날개와 유니콘의 뿔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날개랑 요정 뿔까지. 종이도 잘 안 녹긴 하지만 녹긴 합니다. 과연 유니콘의 뿔이 들어간 아이는 어떤 아이가 탄생을 할지. 꽃의 색깔대로 이제 매직 믹시스의 색깔이 결정나거든요. 저는 이제 레인보우 색깔인 거죠. 자, 떱시다. 색깔이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오! 요정이 아니라 마녀의 연금술이 다시 됐는데? 그래도 어떤 애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하트잼. 하트잼 너무 예쁘다. 요거는 비누 같아요. 매직 믹시스 이마에 들어갈 잼을 넣어주겠습니다. 비누 재질이라 그런지 제일 안 녹아요. 어떤 애가 나올까? 너무 떨려. 드디어 마지막! 저번에 이름 제대로 못했죠? 제 이름 미리 생각해놨다고요. 이렇게 양피지에 생명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온 이름은 바로 리틀 랜디입니다. 리틀 랜디, 여러분의 리틀 버전이에요. 와, 색깔 진짜 이상하다. 이제 시작된다. 대박!
어 냄새. 과연 누가 나올까요? 나온다. 이번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오, 와! 여러분, 분홍색이에요. 아 잠깐, 너 눈이 너무 아파. 너 용기 괜찮은 거야 진짜? 오, 색깔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비주얼 무슨 일이에요? 오리지널 매직 믹시스. 얘가 레인보우. 너무 귀엽다. 제가 얘를 구매한 이유는 오로지 이 머리에 하트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분홍색의 레인보우 버전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얘가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저번에 얘 포즈 바꿀 수 없다 그랬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철사가 있어서 포즈 바꾸기가 용이합니다. 날개는 이렇게 분홍색 날개입니다. 검은색 뿌정물이 여기 조금 튀었네요. 이번 영상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줄까? 저는 이 마법 주문 외우는 모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리필 키트를 이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필 키트를 오픈하기 전에 잔여물들을 또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우와! 음아음아하게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올게요. 자 갑시다 스펠북. 아 이렇게 마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진짜 대박이 아니에요? 와우. 아우 굉장히 뭐 심플하게 들어가 있네. 소원의 주문, 행운의 주문 요렇게네요. 또 센스있게 연기 리필병도 들어가 있었어요.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들어가 있었던 마법약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짠. 오 너무 귀엽다. 1번 무략통은 동일하고요. 자 2번 픽시더스트. 요거는 우와 이건 액체야. 오 액체는 처음인데요. 유니콘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 레인보우 드롭.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포춘 블룸이라고 이제 행운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머메이드 스케일. 우와 아 이것도 비누 조각인 것 같아요. 좀 무서운데. 머메이드 꼬리 모양의 비누 조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유니콘의 털을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온 건가 봐요. 너무 귀엽죠? 소원 주문 스펠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행운의 주문.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물이고요. 페어리 스프링크. 요정의 가루라고 합니다. 오, 요정의 가루를 아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네요. 액체형 사파이어라는데 제가 지금 만져지는 거로는 액체는 아니고 살짝 고운 가루 같아요. 오 네잎클로버. 다섯 번째는 포레버 플라워라고 영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드래곤 스케일. 아 아까 전에 그거는 이너의 비늘인 거고 요거는 용의 비늘이라서 불 모양이에요. 이거는 왜 용 모양이 아니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 이거는 또 양피지다. 이거는 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안에다가 넣으면은 당신의 행운이 튀어나온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기존과는 다른 면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위싱 스펠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긴 아까 액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머메이드 꼬리가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처참하게 망했던 베스밤도 어떻게든 한번 써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꽃 모양 말고 베스밤 마법 가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인형 대신에 이제 보석함을 넣어볼 건데요. 짠! 여기 이렇게 케어베어를 한번 낑겨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나오렴. 진짜 이렇게 선물 주면 대박이겠죠? 짠! 오! 끼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타트 키를 사용해서 옆쪽에 이렇게 꽂아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준비 끝!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케어베어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할 때 여기 한번 버튼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정가루.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얜 탄산 장난 아닌데? 오! 여러분 향도 엄청나요. 그 입안에 팡팡 터지는 사탕 향기 나요. 어, 솜사탕 같다. 녹긴 녹나? 세 번째, 유니콘의 눈물입니다. 오, 봐봐, 봐봐, 봐봐. 오, 유니콘의 눈물은 핑크색이네요. 액체는 처음이다, 그죠? 오, 우와. 오, 액체도 아니고 이게 뭐야? 물에 완전 섞이질 않네? 약간 샴푸 같은 건가? 네 번째, 무지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오, 무지개 조각 녹는 것 봐. 그래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단단함은 있어야지. 제가 만든 거는 들기만 하면 바스라졌어요.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기존의 것들 막 색깔 진짜 이상했는데 이건 진짜 예쁜데요, 색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꽃 대신에 저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마니의 눈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마니의 눈물 많이 들어가라. 오! 하드캐리 하는데? 오! 오, 이거 꽃 넣었을 때 것보다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오, 여러분 이거 우와! 여러분 보글보글하는 거 보세요. 우와 우와. 제 수제 마법약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 너무 뿌듯해. 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우와, 아, 귀여워. 우와. 종이비누네, 종이비누. 아,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여워. 이너의 비늘입니다, 이너의 비늘. 우와, 너무 귀여운데? 더 마법약 같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유니콘의 머리털 넣어주고, 아, 잘 녹아서 소원을 들어줄 케어베어를 탄생시켜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원래 이랬나? 와! 짠! 제 소원을 이뤄줄 케어베어가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직 믹시스 한정판 레인보우 믹시스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솥단지는 요 버전이 좀 더 마녀 컨셉이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버전을 더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오리지널 매직 믹시스도 이 오리지널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악마뿔 두 개 보이시죠?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한 이 매직 믹시스 새로운 한정판도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구역에 마녀와 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가진 장난감인 점 다시 한번 오늘도 재밌게 한번 놀아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